그죠? 맛있게 드시고 좀 기억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아쉽게도 지금 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아시죠? 네. 거기 다 오셨으니까 거기 힐러리움 거기서 제가 겨우 내내 공연을 했어요. 폭포마을이야 거기가. 폭포마을. 그 예복농원이라고만 알더만. 거기서 이제는 내년에 올 겨울에는 오셔요. 그때는 또 멋있게 공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까? 그럴까? 그래 그러면 나간 김에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창가를 메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으세요. 우리 안쪽으로 얘 날로 좀 펴주면 안 될까? 추우니까. 안 추워? 그럴까? 모니터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어때 섹시하지? 이렇게 섹시한데 왜 나한테 남자가 묻는지 몰라. 내가 너무 섹시해서 남자가 묻는 건지 싫어라고. 어? 우리 국장부도 한번 칠 거야. 우리 찌질이님 알 거야. 왜냐면 남양주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저는 지금 저 북장부를 안에 다 집어넣어놔서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나오라는 데는 안 나오고 또 지랄 눈물이 나오고 지랄. 어쩌면 좋아요. 환장하겠어 진짜. 아휴, 그래요. 그랬어 언니. 미안해. 꽃을 든 남자 한 걸게. 나는 자진. 그 시기를 찬 남자가 아닌 그 시기를 들고 있는 여자. 자,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슉. 해. 조사. 나는 이제 마이크만 받으면 지나 끝나니까 이게. 어시고. 춤춰도 괜찮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리입니다.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야 꽃잎에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고.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내게 빠져버린 나는 너는 꽃을 든 남자. 자자 쉬고 박수 주세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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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좋아요. 내 마음 가슴에 꽃피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들썩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서로 잡네요. 나는야 꽃잎에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고.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너
됐어? 고마워. 네네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 많이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잠시 또 여기 오면 북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찌할까? 장구 한번 치자. 그러니까 먼저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질이 오빠! 장구 한번 쳐주세요. 어, 멋졌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제 공연 다 끝나버리고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우리 빌자. 바람 싹 불어 다시 우리만 넘어도 될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왜냐면, 각설이 공연장에 와서 뭔가를 보고 가야 마음이 좀 훈훈해져. 그죠? 물론 여러분들 보면은 올레길을 많이 걸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건강미가 넘칩니다. 이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셨다가 99세까지 발발하게 사시다가 언제 돌아가시냐?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문상객이 많이 오거든. 평일날 돌아가면 문상객이 안 와. 직장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실 때는 꽃가마 타고 정말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욕심도 부질없고 사랑도 부질없고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에이? 언제? 99세까지 살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보따리 싸지 뭐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이 다음 세계는 몰라.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사는 날까지는 그렇게 사시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 누가 해줘? 내가 해주니까 해주지. 그럼 박수 쳐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우들이 붙잡고 한번 신나게 올려받을 테니까 바람 불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좀 빌어. 돌풍이 분다고 분명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 있으시고 항상 어디를 가시든 무사 못하시고 가르치는 걸음걸음마다 꽃길만 내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꽃하니만 나시라고 저희들 복장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제수손을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면 소원성지 이루시고 남쪽으로 가면 무병장수 이루시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춤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친 사람은 박수 안 친 사람 대충 살다 가세요. 그렇지. 신나게 한번 우리 전 식구가 한번 올려봐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네? 머리 대가리가 터질 동안 노래라고? 대가리 터지면 내일 공연 못해요. 아, 알았어요. 뭐 하기야 뭐 우리가 언제 뒤질지 몰라. 문 앞이 저승길이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멋지게 사는 게 그게 멋진 인생이요. 그래서, 신나게 갈 테니까 여러분 복 받았다. 진짜 바람이 딱 차잖아. 우리도 복 받은 게 그지? 내가 복 받은 거야? 나는 재수가 좋은 년이야. 진짜.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면서 음악과 준비된 음악으로 출발해 보냅니다.
대비마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오늘 밤에 수청은 우리 찌질이가 들겠나이다. 아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씨 이 두 분 중에 난 누구가 모르겠다 생각이니까. 머리 깎아주니 한번 주라고 멍청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에이, 잠시나마 마음이 시름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딴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박수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오늘 비 오고 바람 불어 밟으면 장사를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희들 저 가지고 있는 다른 거 안 팔게요. 누룽자와 엿만 팔게. 저게 제일 많이 나은 거다. 좋다! 세상 사슴으로 있기 좋은 마음 있을까? 나 웃음의 세자 말처럼 있어 있어 일로 일로 얼굴 받았을까? 박지수 없는데 한치 않는 볼록의 신생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 나야 소용없잖아. 지성
살자. 아무도 없었어? 아, 그랬구나. 괜찮아. 그 다음 우리 지지리 품마님 사부 한번 보여드릴게.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 많이 계셔요. 품마님, 단장님. 아니, 그래도 다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뭐 안 하시려고. 내가 이번에 한국 노래 부르고 바로 우리 지지리 단장님입니다. 공연단에. 저 부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속이 확 날 거야. 우리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힘에 붙여서 다 못 쳐요. 근데 저분은 완전히 파워가 넘쳐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냄새 아마 북장구가 여기 질 것 같습니다. 꽃순이. 예라이 치라고. 한 입 들으면 내가 들으면 서러 죽기를 바라서 생리예요. 어제 밤에 아침에 터졌대. 한곡 들고 바로 우리 단장님만 모셔볼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멋지라카노. 멋져보라. 감사해요. 고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 준비되셨나요? 준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잠깐만 있어봐요. 네, 좀 있어요. 될래나 모르겠네. 앞에 너무 무거워서 정리를 하고 나온다네. 남자들은 이제 추가 정하게 딱,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쏠린다든지 기울으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난 지금. 왼쪽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딱 나올 때 보면 아래 정리를 싹 하고 나오니까
됐으면 여긴 치다 보이면 하고 그럼 자꾸 저게 째려보면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우야만 치다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분발싱은 설록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바람도